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우리는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평균 16시간이라고 한다면 약 5시간마다 한 번씩 밥을 챙겨 먹었던 우리의 식문화.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식사의 형태는 조금씩 바뀌고 있죠.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식문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식문화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인류의 삶을 좌우할 음식의 미래. 그 변화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비지스톤과 에반 윌리엄스, 구글을 설립한 세르게이 브린,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까지, 일명 슈퍼리치, IT 천재로 불리는 이들이 최근 5년간 적게는 200억, 많게는 1000억 원까지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닭고기 샌드위치를 만드는 회사, 햄버거 패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마요네즈를 만드는 회사까지. 모두 평범한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에 설립된 신생 벤처 기업들입니다. IT 분야의 거물들이 소규모의 식품 회사들의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들의 정체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배드로 만든 닭고기,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로 고기의 향과 맛을 내는 햄버거 패티, 그리고 달걀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마요네즈는 이미 세계 식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21세기 식품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열쇠가 이 음식들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네, 국제연합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 명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약 2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난이 계속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현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계 기아 인구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거고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제 먹거리를 확보하는 일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인 사회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먹거리가 부족해진다는 건 지금의 우리로서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 인구는 매일 약 22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이미 70억 명을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85억, 2050년에는 97억 명에 다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도시화, 사막화 현상으로 음식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비옥한 토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작이 가능한 땅과 가축의 수는 현저하게 줄고 있죠. 문제는 육류 소비량입니다. 2011년 미국에선 90억 마리의 동물로부터 4천만 톤의 고기를 소비했다고 하고요. 중국의 육류 소비량은 미국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곧 육류의 생산량이 폭발적인 식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미래의 음식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미래식품의 개발이나 연구에 관한 트렌드를 좀세 가지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유전자 제조합 기술 같은 것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이제 농작물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식품으로 늘 먹어왔고 또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높지만 그 식품을 생산할 때 환경이 파괴되거나 동물 복지 같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방법의 이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는 먹을 수도 있고 영양가도 굉장히 많지만 그동안 어떤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기를 꺼려왔던 그런 동식물들의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분야의 연구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 채식 전문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채식 전문 식당인 만큼 아담하지만 정성스럽게 가꿔놓은 채소밭이 눈길을 끄는데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초록빛을 더욱 싱그럽게 바라는 이 식물들은 모두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라고 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채소들이 전하는 자연의 맛을 저절로 떠올릴 텐데요. 과연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뷔페식으로 준비된 음식들. 방금 전 채소밭에서 본 초록잎들이 각각의 요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보통의 채소는 쌈을 싸 먹거나 간단히 양념을 곁들여 먹는 사이드 메뉴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채식 요리의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특히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요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고기로 만든 음식인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콩으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이곳에선 콩으로 이렇게 육류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맛까지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눈으로는 정말 감쪽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풀만 먹는다는 생각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는데요.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과연 어떻게 육류의 맛과 식감을 내는지 조리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 화력으로 재료를 볶는 조리장. 콩고기를 센 불에 볶는 이유는 육류가 알맞게 익었을 때 나는 특유의 향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불고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양 말고 그 약간 동그란 좀 두툼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걸로 약간 닭강정처럼도 할 수 있고요. 콩고기의 두께와 모양에 따라 조리법이 달라지는데요. 두툼한 형태의 콩고기를 기름에 튀기면 닭튀김과 같은 식감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어느덧 완성된 콩불고기. 외관상으로는 소불고기와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요. 직접 먹어보지 않는 이상 이 요리를 콩으로 만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콩고기의 또 다른 이름은 식물성 조직 단백질입니다. 주요 재료는 대두인데요. 대두는 다른 콩과 비교해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며 기름을 짜고 남은 조직 식감이 쫄깃해 대표적인 육류 대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온 고압으로 가공된 건조 콩고기는
기본적으로 물에 불려 사용하는데요. 30분 이상 물에 불린 핵심 재료가 준비됐다면 다음은 연유 육류 요리의 레시피대로 조리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또 다른 재료를 이용해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병아리콩인데요. 일반 콩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병아리콩을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중동지방에서는 그 팔라펠이라고 해서 그 이집트 콩을 그냥 그 병아리 콩을 그냥 으깨서 그냥 이렇게 양념 몇 가지 해서 뭉쳐서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먹는 그 전통적인 그게 있어요. 병아리 콩이 좀 단백질 함량이 좀 콩 종류 중에서도 높고요. 그리고 약간 좀 식감 자체가 그 고기를, 고기 식감을 흉내내기에 좀 제일 적합해요. 너무 이렇게 단단하고 아삭거리는 식감도 아니고 약간 감자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식감이 제일 비슷하죠. 콩류 중에서는. 병아리 콩으로 만드는 고기. 병아리 콩 외에도 식감을 더해줄 호박씨, 해바라기씨, 호두 등의 견과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간장, 후추로 기본 간을 한 다음 믹서기를 이용해 한꺼번에 갈아주는데요. 이렇게 곱게 갈린 재료들은 채서 우린 물을 넣어 반죽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또 하나의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글루텐입니다. 식물성 고기의 점성과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밀 단백질인 글루텐을 섞어 반죽하는 것인데요. 반죽을 치대면 치댈수록 쫄깃한 식감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반죽이 다 됐다면 한 주먹씩 떼어내 손바닥만한 크기로 두께감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쯤 되니 실제 고기로 패티를 만들어 놓은 듯한 모습을 갖췄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찜통에 넣어 40분간 쪄내면 병아리 통으로 만든 고기가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식물성 고기 요리는 지금까지 채식주의자들의 식문화로만 인식되어 왔는데요. 이젠 육류 시장의 한계와 미래에 닥쳐올 식량난, 그리고 단백질 보급원의 대안책으로서 식물성 고기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인식한 세계 시장 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물성 고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5년 1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고요. 2020년에는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콩을 이용해 고기와 같은 향, 색, 식감, 그리고 맛까지 구현해낸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래 음식 문화의 한 줄기를 담당하게 될 식물성 고기. 앞서 언급했던 세계 IT 거물들이 왜 식품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좀 고기하고 비슷한 맛을 낼 때 좀 놀라워하죠. 놀라워하고.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먹으면 포만감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요. 단백질이다 보니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이 준비됐습니다. 수십 가지의 음식 중에서도 식물성 고기 요리는 메인 요리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채식 인구는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저마다 음식을 고르고 선호하는 이유는 다르겠지만 식물성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메뉴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채식 식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 먹고 저희 아이가 또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저는 식감이 좀 다른데 네.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담백한 거에 대한 거는 뭐 비슷한데 어떤 질감은 더 좋았어요. 자고로 음식은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먹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고기의 존재란 오감을 감쪽같이 속이는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를 대체하기 위한 식재료의 변신. 최근 들어 이러한 음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뉴푸드입니다. 새로운 음식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음식에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재료와 기존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요리와 새로운 음식 문화를 창출해내는 일. 음식과 기술의 융합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선택인데요. 푸드테크는 비단 오늘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시대를 잇고 인류의 음식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 그것은 푸드테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1810년 영국의 상인 피터 듀런드는 방부제 없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금속 용기를 고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공식품의 발달을 가져온 통조림입니다. 1864년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는 와인과 맥주가 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저온 살균법을 개발했는데요. 병원균과 부패균을 부분적으로 살균하는 이 기술은 식품의 부패를 막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특히 냉매의 기화와 열 흡수 원리를 이용한 저온 장치, 냉장고의 등장과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식품을 가열하는 전자레인지에 상용화는 식품 산업과 개인의 음식 문화에 영향을 준 푸드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식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식품 회사가 식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품 회사가 아닌 회사가 식품을 만드는 거하고 더 관련이 많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특정 산업이 고유하게 가져왔던 것들이 아니라 이종 간에 어쨌든 섞이는 거죠. 식품과 기술의 융합. 푸드테크는 생활 전반부터 첨단 산업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식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분야에선 지능화된 농장 시스템인 스마트 팜을 들 수 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식재료의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죠. 외식 분야에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빅데이터가 내 위치에서 맛집을 분석하면 개인이 원하는 맞춤 요리를
터치 한 번으로 주문할 수 있죠. 육류를 대신할 식물성 고기, 파우더식, 곤충식과 같은 뉴푸드의 연구도 푸드테크의 한 분야입니다. 3D 프린터가 요리를 출력하고 사람 대신 로봇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드는 풍경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푸드테크로 이뤄낸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생산, 그다음에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 중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첨단 기술을 이제 접목한 산업 분야예요. 그래서 국내에서의 푸드테크는 현재는 외식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형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미래식품의 모든 기술들, 그러니까 배양육을 만든다거나 인조고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식용곤충을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사실은 푸드테크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식용곤충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미래에 부족한 식량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곤충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장주 김민우 씨를 따라 들어간 사육실. 상자를 열어 안을 살피자 꼭꼭 숨어있던 곤충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김민우 씨의 손 위에 활기차게 꿈틀거리는 모습이 왠지 낯이 익은데요. 바로 굼벵이로 불리는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입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라고 보통 우리가 굼벵이라고 부르는 애벌레를 사육하고 있고 이제 성충부터 이제 애벌레 그다음에 수확할 때까지 전 과정을 농장에서 이렇게 사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박스 방식으로 저희는 사육을 하고 있어요. 예, 한 박스에는 약 굼벵이가 약 200마리 정도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월 굼벵이의 생산량은 약 300kg. 이를 수로 헤아리면 12만 마리 정도로 농장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사육실 일일이 상자를 살피며 굼벵이의 전 과정을 체크하려면 꽤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농장을 관리하는 건 오직 김민우 씨뿐. 농장 전체가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비가 굼벵이의 사육 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제어 장치입니다. 사육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온도와 습도, 그리고 환기 시스템. 각 방마다 장착된 센서를 통해 굼벵이의 생육 환경을 측정하는데요. 온 습도에 민감한 곤충은 환경이 변하면 쉽게 병들거나 성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환경을 제어할 스마트팜 기술을 구축한 것이죠. 곤충 사육하는 데 있어서 곤충은 온도 습도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 습도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항상 안정된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곤충 스마트팜은 단순히 온도와 습도를 자동 제어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환경이 미치는 굼벵이의 생태 변화를 파악할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굼벵이 사육의 최적 조건을 조성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센서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농업 생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것은 물론
농축산물의 생장과 생육 단계부터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토양 등의 정보를 측정해 병충해와 같은 피해로부터 작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요. 최근엔 이러한 지능화된 생산 시스템이 식용 곤충 산업 속으로 들어오며 식품 시장 확장에 발돋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미래 식량 부족에 따른 단백질 대체 식량으로 식용 곤충을 선정하면서 곤충이 미래 식량 자원이 될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2014년 국내에서 처음 식품 원료로 선정된 곤충은 갈색 거절의 유충, 일명 밀웜이고요. 이어 두 번째로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인 군뱅이가 식품 원료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벼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장수풍뎅이 유충, 귀뚜라미를 허용해 국내에선 현재 총 7종의 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개발되고 있죠. 식용 곤충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곤충 중에서 1,900여 종의 곤충이 식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래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는 식용 곤충. 이처럼 곤충이 대체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가축 사육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1kg당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곤충의 평균 먹이량은 4kg. 반면 가축은 54kg에 육박하죠. 사용되는 사료의 양이 적다 보니 온실가스나 메탄의 배출량은 가축의 8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즉, 가축 대비 적은 양의 먹이와 경작지로 동일한 양의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인 셈입니다.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단백이고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효율적인 그런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적은 면적에서도 사육이 가능하고 또 이제 들어가는 사료도 생산량 대비 적게 필요하고 또 이제 생산하면서 생기는 어떤 유해한 환경 피해도 없고 또 오히려 이제 생산되면서 생기는 어떤 분변토는 또 다른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비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양 만점의 식용 곤충이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곤충에게 좋은 먹이를 공급해야겠죠. 군뱅이의 필수 먹이는 바로 발효 톱밥입니다. 톱밥 이외에 다른 먹이를 섭취하지 않는 군뱅이는 먹이의 발효 정도에 따라 성장 변화가 달라지는데요. 참나무 생톱밥에 영양제와 발효액을 섞은 후 70도씨가 넘는 고온에서 약 45일가량 발효시키면 먹이가 완성됩니다. 이 톱밥을 영양분 삼아 군뱅이는 1년부터 종령이 되기까지 사육 상자 안에서 몸집을 키우는데요. 사육 기간은 대략 40일에서 50일. 단계별 성장 시기를 거치며 어엿한 군뱅이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이 중 몸집이 가장 큰 군뱅이가 식용 곤충으로 사용되고요. 일부 군뱅이는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키우는데요. 별도로 알을 구할 필요 없이 자체 순환 시스템으로 알을 공급받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된 흰점박이 꽃무지는 일정 시기마다 산란을 합니다. 성충이 낳은 알을 분리하기 위해 채란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성충의 사육 상자를 체에 쳐 톱밥과 알은 따로 분리해 사육하고 성충은 다시 새로운 상자 안에서 다음 산란을 준비합니다. 흰점박이 꽃무지가 한 번에 산란하는 알의 수는 약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 이 알이 부화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식용 곤충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경제적으로 군뱅이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군뱅이는 식재료도 그리고 약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절식이란 군뱅이 체내에 쌓인 분변이나 중금속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먹는 식품으로 생산한 군뱅이는 절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맛이 씁쓸해져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분변을 빼내고 살균과 세척 과정을 통해 1차 가공을 마친 군뱅이는 곧바로 건조에 돌입하는데요. 원적외선을 쏘아 24시간 이상 바짝 말리면 식용 군뱅이가 완성됩니다. 고단백질 영양분에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까지 식품 원료로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식용 곤충. 물론 곤충을 식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안정성과 체계적인 생산 방식, 요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미래의 밥상에서 식용 곤충은 당연한 식재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용 곤충에 대해서 지금 이걸 누가 먹겠어? 하지만 옛날에 물을 누가 사 먹겠어? 하는 것처럼 차후에는 분명히 그런 식용 곤충, 미래 식량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고 뭐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그러면서 뭐 자원이 또 고갈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도 오염되고 하니까는 분명히 어떤 미래에는 뭐 더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이런 식량이 필요할 거라고 그런 시대가 꼭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ICT 분야가 융합된 스마트팜의 성장과 외식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푸드테크라는 신산업의 길을 열었습니다. 푸드테크는 하나를 먹더라도 잘 먹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며 식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모바일 화면에 버튼을 눌러 음식을 주문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집 앞까지 가져다주는 배달앱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이러한 주문 배달 서비스가 바로 한국형 푸드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업데이트로 더 똑똑해졌어요. 최근엔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면 레시피와 그에 필요한 식재료를 함께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짤 레시피로 요리를 더 쉽게 생생한 레시피와 함께 건강, 영양 정보까지 한눈에 식품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만나 탄생한 푸드테크 마치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2O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제조와 서비스가 연계하는 그런 어떤 방식인 건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한국이 앞서 있는 이런 IoT 또는 ICT 기술을 이런 그 식품 산업에 적용하게 되면 이런 외식 산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제품들을 이러한 그 뭐 배달
시스템에 우리가 적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굳이 요리를 갖다가 집에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로 한 어떤 다양한 음식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장에서 제조된 것들이 이런 어떤 그 마트라든지 이런 데 거치지 않고 직접 집으로 고객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들은 굉장히 많겠죠. 푸드테크를 통해 맞춤형 식사를 즐기고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업무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이라면 더욱 효과적인 식사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시간이 촉박하고 밀려드는 업무량에 정신없이 일하기 바쁜 사무실 풍경.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끼니를 해결하자니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가 발목을 붙잡는 상황. 이때 한쪽에서 일하다 말고 무언가 꺼내드는 여성이 보입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간식이라도 먹으려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요. 한 끼 식사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긴 음료 식사. 식사 대용 유동식입니다. 음료를 마시면서 업무를 이어가는데요. 물을 넣어 마시기만 하면 식사 끝. 시간은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싱글로 사는 싱글족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집에서 혼미를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식사를 많이 드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안에서 이제 나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식을 집에서 준비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 끼를 급하거나 이제 빠르게 또 바쁜 현대인들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 제품을 기획하게 됐던 거죠. 홀로 지내는 싱글족이나 시간을 쪼개 쓰는 현대인들 사이에선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유동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격 싸지. 한 컵 정도의 양으로도 몇 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영양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이제 바쁜데 이제 차려 먹기는 귀찮고 그런 걸로 대용으로는 너무 좋고 먹어보니까 포만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아침에 주로 계속 먹고 있어요. 유동식 식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파우더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섭취하는 음식 자체가 파우더 형태이지만 신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담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이나 헬스용 보조식품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영양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래형 식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람은 먹고자 하는 욕구와 음식을 음미하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다 보니까 맛을 추구하는 부분, 또 현대인들이 웰빙을 생각하니까 건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을 봤을 때 간편성을 추구하는 부분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각각이 추구할 강점과 약점이 다 다르게 공존을 하는데 가장 극한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알약과 같은 걸 섭취한 부분인데 하지만 거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걸 먹었을 때 이게 이걸 참으면서 먹을 수 있는 제품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맛에 대한 부분이 꼭 잡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더 잘 잡힌다면 그냥 마시는 그런 식사 대용만이 아니라 뭔가 씹으면서 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좋아할 수 있는 구성이 된다면 소비자들에 대해 많은 그런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식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미래의 주방에선 사람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보다 기계가 요리하는 모습이 더 익숙해질 겁니다. 영양 만점의 요리를 뚝딱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로봇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로봇이 아닌 작은 기계에서 출력되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3D 푸드 프린터. 원하는 음식의 재료와 방법을 선택하기만 하면 제시간에 완벽하게 출력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선 설탕과 초콜릿을 원료로 디저트를 만드는 3D 푸드 프린터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식사를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한 알만 먹고도 배부를 수 있는 알약의 존재를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핏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신비의 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는 식탁이 필요 없어지겠죠. 우리가 살게 될 미래는 어쩌면 알약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고 유동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며 곤충 요리를 즐겨 먹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음식의 미래는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점점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전 속에서 음식이 주는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이런 어떤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어떤 음식이 이러한 어떤 영양적인 요소 이외에 이런 정신적인 행복에 관련된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두 가지 기술과 이런 정신적인 어떤 행복에 대한 어떤 감성적인 영역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음식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음식이 우리 생명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동시에 미래를 연결하는 창구가 되어주기 때문일 겁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식문화. 그 변화의 바람이 이끄는 음식의 미래를 설렘과 기대로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